안녕하세요, 영쌤입니다. 가을로 다가온 10월엔 별량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별량은 순천시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순천만을 접하고 있습니다. 보성군 벌교읍과 접경하고 있기도 합니다. 서북지역은 주로 산악이, 동남지역은 평야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럼 별량면의 곳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에서 일출보기 좋은 곳, 화포해변이 있습니다. 화포해변은 남파랑길 순천 62코스와 남도 300리길 2코스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어촌 뉴딜 300 공모에 뽑혀 주변에 어부장터와 어부쉼터, 해상데크 등 마무리 공사 중입니다. 이곳은 희귀철새들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화포해변을 향해 가는 길을 보면 10월 초중순까지 넓게 펼쳐진 황금 들판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정돈된 넓은 들판을 바라보자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9월부터 시작되어 이어진 허수아비 들녘축제도 볼 수 있습니다. 유색별을 이용한 논아트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전망대에 올라가서 보면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드론을 띄워서 위에서 보면 더욱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화포 쪽으로 가신다면 이쯤 꼭 먹어야 하는 새우구이가 있습니다. 길가에 여러 새우구이 가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청해수산이라는 곳을 갔는데요. 주차장은 넓으니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새우에도 좋아해서 구이로 먹기 전에 회로 몇 마리를 까서 먹었는데요. 생새우의 탱글함은 아직도 생각나네요. 구이를 먹을 때 점원분들께서 새우 대가리만 따로 가져가서 버터구이로 주시는데 이게 또 최고입니다. 추가로 있는 새우 간장 덮밥과 칼국수로 마무리하면 든든하고 맛있는 제철 음식을 완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창역입니다. 원창역은 별량면 동승리에 있는 폐역입니다. 1930년 12월 25일 보통역으로 시작하였고 일제강점기에 전라도 일대의 주요 자원인 쌀과 목재, 광물 등을 일본으로 수탈하는 통로 역할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를 함께한 가치 있는 곳이죠. 현재는 문이 잠겨 있어서 그 앞쪽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만 민트색 지붕과 파스텔톤 벽 앞에서 사진을 찍기에 좋습니다. 원창역만 찾아가시는 것은 너무 볼 게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별량의 다른 곳들을 둘러보시면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별량면 농협에 붉은색의 미곡 창구가 있습니다. 이곳 역시 일제강점기에 수탈의 목적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별량에는 294m의 높지 않은 첨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뾰족한 생김새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첨산을 오르는 길이 가파른 비탈진 길이라서 많은 이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워 둘레길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대략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정상에 오르면 별량을 한눈에 들여다보기 좋아서 이처럼 날씨 좋은 가을에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엔 별량면에 있는 학교들을 좀 더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별량면에는 3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별량초등학교, 송산초등학교, 별량중학교가 있는데요. 이 학교들은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지정한 전남혁신학교들입니다. 시골에 있는 학교이지만 마을에 살지 않는 아이들도 학교를 찾아서 다니는 그런 학교입니다. 당연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겠죠? 이 학교들은 마을과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들도 하고 있고 기존의 딱딱한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더욱 의미 있고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특색 있는 도전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공동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들이죠. 별량을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관계자들과 함께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정책을 내고 발표하며 추후 정책이 채택되어 이 마을이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교육활동도 합니다. 또 하나의 예로 별량초등학교의 구체육관을 마을 주민들에게 영구 대여를 하여 별빛나루라는 이름을 붙이고 여러가지 활동을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이나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고요. 인라인스케이트 동아리 활동을 하기도 하고 주말엔 바
바리스타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별량은 시골의 느낌이 가득한 면이지만 그 안에는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날씨 좋은 이 계절에 집에만 있기는 아깝고 사람이 너무 몰리는 쪽은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별량면으로 가볍게 나들이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별량면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